안녕하세요. 전설의 마녀의 한지혜씨 메이크업을 담당하고 있는 요미네 신혜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지혜씨의 메이크업을 뭐 요약하자고 하면은 워낙에 뭐 피부 자체는 좋지만은 윤기 있는 메이크업 베이스로 알려드리고 싶고요. 립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진하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 생기있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립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베이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프라이머를 사용을 하는데 프라이머를 바르실 때는 모공 같은 데를 깊숙이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브러쉬나 스펀지를 사용하기보다는 손으로 그 모공 하나하나를 채워주신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네, 두 번째로는 자칫 프라이머를 사용하게 되면은 피부가 좀 건조해 보일 수 있는데 쉬어 제품을 같이 파운데이션에 믹스해서 섞어주시게 되면은 피부 결도 좋아 보이고 화사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이제 스파클실러 기능이 있는 제품인데 이런 눈밑 부분을 커버를 해주시고 전체 베이스로 모든 베이스가 항상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눈가 있는 부분은 포인트 있게 커버를 해주셔야 돼요. 섀도우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이런 약간 세피아 컬러 같은 느낌으로 음영만 살려주었어요. 눈에 살짝 길어 보이게 연결감만 주시게 되면은 눈에는 보이진 않아도 길어 보이는 느낌을 주실 수가 있어요. 이번 단계는 립 표현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런 자연스러운 핑크 컬러를 입술 좀 바르다 말 것 같은 느낌으로 정말 고르게 얇게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런 본인이 컬러 포인트를 주고 싶은 색상으로 안쪽을 위주로 바를 때는 거칠게 발라줘도 되는데 블렌딩은 여러분이 그냥 표현하고 싶은 느낌만큼만 발라주시면 돼요.